어휴,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스케미톨레 63편이 드디어 나왔어요. 파퍼풍님이 좀 아프셨다고 하는데 지금 안 쉬고 이 고퀄 영상들을 계속 뽑아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했어요. 우선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고 우리 얘기 나눠봅시다. 나 썸네일 보자마자 그냥 소름이 돋아버렸잖아. 자, 카메라맨이 적극 중이네요. 뻥뻥. 오, 잘 맞추는데. 오, 헬기 토일렛? 위험해! 어휴, 저격당했나? 어? 잠깐! 얘 공격 속도 왜 이렇게 빨라요? 순식간에 컷! 어휴. 잠깐! 또 다른 새로운 타입의 스피커맨 등장? 어우야, 이 쌍칼 보소. 날아올라가지고 컷! 야, 이거 매 화마다 새로운 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게 레전드기네. 자, 한번 나가봅시다. 야, 뮤턴트 토일렛 어디서 또 튀어나왔어. 이게 진짜 위기다 이건. 오. 긴장되는 순간. 어? 이 소리는? 이거 글리치 토일렛 아니야? 아, 이거 왜? 아, 잠깐만. 뚫어뻥? 설마! 돌아왔다! 드디어 왔습니다! 우리의 영웅! 쌍뚫어뻥맨이!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어요! 근데 왜 웃어, 임마? 아이씨, 뚫어뻥이나 드세요. 이 녀석이 말이야. 어허, 법규 시전까지? 전 따봉 드리겠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맞는 반응이지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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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뮤턴트 토일렛 마무리. 잠깐 폭격기 변기까지. 진짜 전쟁 스킬이 미쳤다. 격추당하는데요? 어, 타카맨, 타스맨, 대형 부대들 어디로 가는 거야? 이제 드디어 큰 거 오나? 아니 진짜 계속 해가지고 스케일이 커지는 게 거기에 이게 기대감까지 만족시키는 이게 다폭풍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한번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, 기본 변기들이 좀 회색으로 보이죠?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흰색 변기들은 보이지가 않아요? 이제는 기본 변기가 회색 변기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헬기 변기들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뭐랄까? 저 헬기 날개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쫓기고 있는 와중에 또 제트팩 달고 등장한 새로운 변기, 거미 타입의 변기인데 공격 속도가 말이 안 되죠? 그동안 다른 변기들은 좀 느릿느릿하고 둔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렵합니다. 변기들도 회차가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핵간 지금 쿨한 모습으로 등장한 새로운 쌍칼 스피커맨, 얘 같은 경우에는 61화에서 등장한 스피커 우먼이랑 좀 상당히 비슷한 외형이죠. 이 빨간색 셔츠와 더불어서 그리고 쌍칼 또 활용하는 모습까지 말이죠. 해외에서는 이 친구를 어쌔신 스피커맨 혹은 다크 스피커맨 이런 식으로 좀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어쌔신 스피커맨 뒤에 이 제트팩을 달고 기동을 하는데 그 61화에서 나온 스피커 우먼도 뒤에 뭔가 달고 있긴 했거든요. 근데 제트팩은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생긴 게 달라요. 요 부분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예. 제가 봤을 때 요 빨간 셔츠를 입은 스피커맨은 암살부대 혹은 특수부대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스피커맨하고는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, 다시 봐도 멋있어. 그리고 아까 헬리콥터 변기한테 당했던 요 카메라맨. 도와줘요 어쌔신 스피커님. 간절하게 손을 뻗어보지만 어림도 없지.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 임마. 바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죠. 그리고 이동 중인 카메라맨을 덮친 요 녀석 뮤턴트 토일렛, 약간 스피커맨과 변기를 합친 듯한 모습 때문에 뮤턴트 토일렛이라고 좀 불리는 것 같은데요. 야, 얘 뭐 제트팩까지 달고 업그레이드가 됐네요. 거기에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 헤드셋까지. 다들 이제 뭐 제트팩은 기본 사양인 것 같아. 없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랄까? 약간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아, 저 이 끼릭 들리는 이 사운드 듣자마자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거든요? 이거 글리치 토일렛 사운드인데 왜 변기들을 공격하지? 이 뚫어뻥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죠.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. 아우, 카!
우리의 쌍뚜러뻥맨 죽음의 문턱에서 초 업그레이드 키트와 함께 컴백했습니다. 근데 요 글리치 토일렛이 왜 카메라 진영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알아보니까 54화에서 등장을 하는데 TV 우먼이 그 글리치 토일렛을 보라색 파장으로 정지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때 흰색 박사 카메라맨이 마취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데려가가지고 개조를 시킨 것으로 예 추측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제작자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저게 그냥 단순 이스터 에그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큰 의미가 있는지 이제 너무 궁금해요. 그의 정체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? 어쨌든 뭐 멋지게 등장하긴 했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변기를 타고 돌아온 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서 그러는지 요 카메라맨 보자마자 그냥 빵 터지고 말았어요. 자, 그래서 폭격기를 격추시키면서 나타난 타카맨과 타스맨 바쁘게 이동하는 걸로 보서는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. 63화의 설명을 안 해도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이제 시네마 박사 토일렛과 지토일렛과의 진검승부 맞다이 맞짱 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스키비디 64화 파헤치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내용이 많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휴바!